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목소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펼때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的时候呢能够让我们拥有品格 <목소리> 여러분은 매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大家有沒有每天在聖靈的指導之下生活呢? 여러분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나의 죄의 본성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어리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믿 받는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핍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여러분들은 받는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핍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예수那些自己所어受的을받困믿和逼迫를 우리가 적은 일들에 승리해야 앞으로 다가오는 큰 환란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대판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生命记呢，是摩西在临死之前，向对以色列百姓最后的这个遗言。我们呢，在人死前，他们临死之前所说的这些遗言呢，我们都是必须要好好去听的。因为呢，那是那个人他最后的这个所嘱咐的事。啊，이제이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역사를 다시 줄여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这个时候，摩西呢就把以色列全部的历史呢就缩短、简单的做出了说明。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들과 모든 율법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他就简单的说明了上帝所给他们的命以及那些律法그래서 신명기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아, 아,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所以说呢，这个生命记呢，可以说成是，呃，创世纪、出埃及记、利位记、民数记的这种压缩版。그러나이신명기가현대판에的현대우리에게도그러한것이존재하는것을우리가이해해야할것但是我们也要理解的就是呢，这个生命记呢，也是，呃，可以适用于我们现代。可것이예你们의 <목소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러한 식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하신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s u y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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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제 우리 마음을 다시 엽니다. 우리 우리 마음을 다시 엽 예수님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 으로임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리 죄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생각들과 감정들이 충동되어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떤 땐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슬픈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떤 는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有的候我的心非常的不安 어떤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有的候我的思想比的消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있습니다我有的 하나님 시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엽니다. 천아 다시 주다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천이 천사들로 우리와 동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이 능껏 파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 반복의화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就是他特是上帝的命和律法呢再次的且去反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 상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매일의 생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生命记》的是怎样的一本书呢？它就是再次的记记录下来呢上上帝的诫命对于他们的生活有着何等的意义，并且呢在他们每天的生活当中是怎么样被适用的，适用于他们的生活中的。1 1我们现在来开始一起读一下《生命记》一章一到八节的话语。 以下所记的是摩西在约旦河东的旷野，舒服对面的亚拉巴，就是巴兰、陀福、拉班、哈喜路、底萨哈中间，向以色列众人所说的话。从河列山经过西尔山到加底斯巴尼亚，有十一天的路程。出埃及第四十年十一月初一日，摩西照耶和华借着他所吩咐以色列人的话，都晓谕他们。 那时，他已经击杀了住西石墓的亚摩利王希宏和住以德莱雅斯他路的巴山王恶。摩西在约旦河东的摩亚地讲律法，说：“耶和华我们的上帝在河列山小谕我们说：你们在这山上住的日子够了，要起行转到亚摩利人的山地和靠近这山地的各处。” 就是亚拉巴山地、高原、南地、沿海一带迦南人的地，并利巴嫩山，又到伯拉大河。如今我将这地摆在你们面前，你们要进去得这地，就是耶和华向你们列祖亚伯拉罕、亚撒、雅各启示应许赐给他们和他们后裔为业之地。啊，여기에보니까이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디민 아, 민就是出上帝的真理上帝的화관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上帝的 우리 생활 습관이 있어서 在我们的这种生活习惯当中我们的这种吃喝住行这一切的生活习惯之上我们就一定要拥有这种显出上帝真理的这种文化和习惯사사也就是 안좌주들의 의계명대로 사는 사람들. 제명而活的人, 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이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 진리로 꼴지어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 여러분 하나님의 어,

우리속에서 죄와 세상을 세속을 잘라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中的属的东西全部 건강법적입니다. 이优秀的健康原则. 식물에 관한 것들, 옷을 입는 것들 모든 그런 하나님의 율법들에는 아주 좋은 그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말 임시 이기지 정천 조 화면 자상디다 루파 탕 종량이 오페이 창호 되기 안식을 지키는 것 신혈을 지키는 것 건강법 의복을 입는 것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 지시한 신양의 하여 제가 신양이 지지해 조종단 요청한 자상디다 루파 탕 종려 저또 매우 심한 그 띄우 치 지금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어, 이스라엘 나라를 진리와 율법의 문화를 가진 백성으로 꿀지우시기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의 이익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이들을이 진리와 율법의 문화를 지키는 이 시민을 지키요청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주는 생명을 갖게 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시가 소개한 것은 상대의 계명은 우리의 생명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을 33, 3 한번 펴서, 펴서 읽어보세요 우리의 생명기 5장 32절 33절의 말입니다 所以，你们要照耶和华你们上帝所吩咐的谨守遵行，不可偏离左右。耶和华你们上帝所吩咐你们行的，你们都要去行，使你们可以存活得福，并使你们的日子在所要承受的地上得以长久。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행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삶을 얻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呢如果你遵守上帝的命那你就可以存活得福자 신명기 6장 24절 22, 5절 한번 읽어 보십시오我이再读一下生命记이 耶和华又吩咐我们遵行这一切律例，要敬畏耶和华我们的上帝，使我们常得好处，蒙他保全我们的生命，像今日一样。我们若照耶和华我们上帝所吩咐的一切诫命遵谨守遵行，这就是我们的义了。这里也说明了遵守上帝的诫命呢，就。 ]獲得我們的生命.또 우리가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마치 울타리와 같습니다. 就像这个우리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류에서 보호하고些또 어, 해로움에서 보호하고遭害구

죄是什么呢?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难道不就是犯了上帝的诫命称为罪吗 그러므로 주의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에요那么呢遵守主的诫命就是义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但是这不是凭着我们自己的力量能做的。 예수 믿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这就是凭着信耶稣的信心而做的。 그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피어나시켜 주신 것입니다那么主이中改我的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中 그래서 자연히 주의 명령을 즐거워서 지키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就是很自然的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입니다자 以斯帖二0章11 21, 1一节、二1节，我们来读一下以斯结书二十章十一和二十一节的话语：“将我的律例赐给他们，将我的典章指示他们。人若遵行，就必因此活着。只是他们的儿女悖逆我不，不顺从我的律例，也不谨守遵行我的典章。人若遵行，就必因此活着。干犯我的安息日，我就说。” 자 여기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삶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계명이라고 그는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그러나 마귀는 오늘날 교회들의 오류를 퍼뜨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但是呢，现在魔鬼呢，就是很成功的将这些谬道呢，撒在了教会当中。他好像就让人觉得，在强调上帝的律法和诫命的时候，就让人感觉好像是在这个呃律法主义一样。 그리고 계명을 순종하라고 얘기하면 오 그것은 항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라고 오해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畢竟人嘛誤會如果說強調要順從戒命的話就感覺好像是憑著行為得救一樣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금과 은보다 꿀송이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胜金石 하나님께서 주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알고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상디의 저법의 경험의 사람들은 그들의就是他們是愛上帝的律法的 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 그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순종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민의 아이, 아 아이, 아이 자,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을 읽어 보도록 십시다 我们再读一下申命记6章1到5节的话语。 这是耶和华你们上帝所吩咐教训你们的诫命、律例、典章，使你们在所要过去得为业的地上遵行，好叫你和你子子孙孙一生敬畏耶和华你的上帝，谨守他的一切律例诫命。 就是我所吩咐你的，使你的日子得以长久。以色列啊，你要听，要谨守遵行，使你可以在那牛奶与蜜之地得以享福，人数极其增多，正如耶和华你列祖的上帝所应许你的。以色列啊，你要听，耶和华我们上帝是独一的主，你要尽心、尽兴尽力爱耶和华你的上帝。啊，여기보면내가너희를 애굽에서 해방해 내어서 가나안 땅에 두는 그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키며 나를 경외하며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這裡說呢我領你們出埃及從奴役當中得以釋放呢目的就是為了要讓你們遵守我的戒命律例和典章 그러므로 너희는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畢竟說你要去盡心盡性盡力愛你們的上帝並要去遵守他的誡命. 이미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면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上帝呢就要去遵守他的命 자, 이제 네비기서 19장 18절을 읽어 보세요. 자不可仇也不可埋怨你本的子民要人如己我是耶和 자, 여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如己就是你的周的人好像自己的身一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설명이죠. 就是耶穌呢他所著的說明,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큰두 대목으로 나누어 예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就是明了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다說 "교 心盡性盡力 愛主你們의 상제, 並且愛人如己."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就是遵守命 첫째부터 네, 넷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1 다섯 절 계명 난다 부就是是上帝的표현上帝这种다섯째부의계명은 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어, 아,여러분 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呢你要自己的仇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了呢要呢到自己的仇 아이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도 악인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當然呢上帝他呢也然是不喜人的 미워하십니다. 他呢非常的憎罪 여러분 그 악인을 대하실 때, 의인을 대하실 때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时候他不像人那有非常高的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오래 참으십니다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십니다报仇그들이 행한 대로 금방 갚아주지 않으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갚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어 야 "앉아 그우소그 원수를 향, 향해서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빔스르서 "라우먼 대우먼의 那些 척리는 요유 종의 아, 여러분께서 이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미 신명기서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마귀가 언제나 원하기만 하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비행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계명을 선앙하고 지키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 여러분 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 있는 아틀란타 비행장에는 비행기가 말이죠. 매 20초마다 한 대씩 내리고 뜨고 내리고 뜨고 합니다. 我们离我们住的很近的这个亚特兰大的这个机场呢它这个飞机呢每秒呢它就有这样往返이죠这是非常繁忙的机场。 우리,

어, 부, 부의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을 읽어보시다 <laughs> 아까 읽은 말씀이죠?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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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아까는 신명기 어? 5장 읽었죠? 지금 신명기 6장 맞습니다 아까 읽은 것은 신명기 5장, 지금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耶和华又吩咐我们遵行这一切律例，要敬畏耶和华我们的上帝，使我们常得好处，蒙他保全我们的生命，像今日一样。我们若照耶和华我们上帝所吩咐的一切诫命谨守遵行，这就是我们的义了。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생활을 사는 것이라고 음, 모세가 지금 강조하는摩西是什呢我幸福的道路呢就是我得以也就是我 음 우리가 의로워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他呢所我的就是遵守上帝的命 사랑의 동기에서 드리는 순종의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呢的而生的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질 때时候그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

我们现在如果都遵守这些呢，对我们都是有益的。그러나그것들이더이상우리에게구원과는관계가없는것을알수있습니다但是我们也知道呢，这些呢与我们的救赎没有关系。还有这些圣所制度，还有这些献祭制度呢，是象征着弥赛亚到来的呃象征的东呃仪式，所以这是非常好的。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졌지만당연히就是因呢 예수 타실제 유월절 야 현상의 가양 대신에 대신에 그래서 저 일체 대해 우리에게는 필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의 교회가 말이죠. 구약의 가르침들은 율법들을 아주 싫어하고 필요 없고 미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대 <놀람> 기독교는和觉得是非常没有必要的并且非常的 <놀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그 모세의 그 이야기를 다시 강조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嗯，因着爱的这个动机呢，去顺从上帝的诫命。罪人을변화시켜서하나님의계명을지킬수있는사람으로만들어주신것은하나님의창조의능력입니다。就是上帝的创造的能力呢，使罪人的心得以变化，并且遵守上帝的诫命。자마태복음22장37절부터40절까지읽어보세요。我们再读一下马太福音二十二章三十七到四十节的话语。 耶稣对他说：“你要尽心、尽性、尽意爱主你的上帝，这是诫命中的第一，且是最大的。其次也相仿，就是要爱人如己。这两条诫命是律法和先知一切道理的总纲。”这里的话语是多么宝贵的话语啊！도요한복음14 n o t 말씀하셨죠约翰福音十四章 e 说。너희가나 your m a t 명을지켜라 이러 애워 쭉준이거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저之前呢他所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실 말씀입니다. 저것은 他在十字在十字架之前呢所的이거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저 신명기도, 신명기도 모세의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예언. 예수님께서는 바로 신명기에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예수는 다시한번 설명명기중 중요한 내용 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시, 어, 현대판 신명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可以些耶的呢可以代版的命자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입니다. 我们读一下《约翰福音》十四章十五和二十一节的话语：“你们若爱我，就必遵守我的命令。有了我的命令又遵守的，这人就是爱我的。爱我的，必蒙我父爱他，我也要爱他，并且要向他显现。”啊，这里说了：“你们若爱我，就必遵守我的诫命。” 내계명을가지고지키는사람을내가그들이나라를사랑하는자라고인정할것이 다, 다就是遵守我的诫命的人呢，我就承认他们是爱我的人。再读一下约翰福音十五章十节的话语：你们若遵守我的命令，就常在我的爱里，正如我遵守了我父的命令，常在他的爱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여기에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我们可以知道呢，这并不是一种新的诫命，而是说再次的去说明以前的诫命。我见你的儿女，有照我们从父所爱之命令遵行真理的，就甚欢喜。太太啊，我现在劝你，我们大家要彼此相爱。 这并不是我写一条新命令给你，乃是我们从起初所受的命令。我们若照他的命令行，这就是爱。你们从起初所听见当行的，这就是这命令。 자 여기에 이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서로 사, 사랑하라고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미 이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명을 내가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这里也就是说了呢，我现在说的这种新的命令，也就是让你们要彼此相爱呢。这呢就是从起初所受的命令。 우리가 가진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就是说我们呢所拥有的爱呢让我们呢遵守上帝的诫命

在我们进入天上迦南地之前呢，我们需要现代版的生命记。摩西呢，以色列百姓들이가나안땅에들어가기전에다시신명기를쓰면서주면서그들에게하나님의계명을지키는백성이되라고강조했습니다呃，在摩西在上帝的百姓进入迦南地的时候，他写下了生命记，并且强调他们要遵守上帝的诫命。

예就是说我们呢现게呢就是站在这个进는 것이 地的这 하나의 계명이 에는말이죠하나님의 계명이 라는 단어가 꼭두번나옵니라启示录는到上帝계명는의이의 계명이 라는단어는두군두 군데다 하나님의 마지막 되회의 특징을 설명할때그 계명이 라는 단어가 기록니다 这个嗯，《约翰启示录》当中记录诫命的这个单词呢，都是在这个说明上末时代上帝教会特征的内容当中所出现的单词。也就是说，理解了生命记内容的人。我们读一下启示录十二章十七节的内容。龙向妇人发怒，去与他其余的儿女征战。 这儿女就是那守上帝诫命为耶稣作见证的。那时，龙就站在海边的沙上。啊，여기에여자의남은자손의특징중중하나하나가하나님의계명을지키는것입니다저거는其他的其他的儿女呢，他们这个所特征之一呢，就是守上帝的诫命。그는예수께서주신증거를가지고있어요 他们呢，拥有耶稣所赐给他们的证据。我们再读一下启示录十四章九到十二节的话语。나나这就是呃启示录当中呢有关诫命的这个提及到诫命的嗯第二段内容。又有第三位天使，接着他们大声说。 若有人拜兽和兽像，在额上或在手上受了印记，这人也必喝上帝大怒的酒。彼酒正在上帝愤怒的杯中存一不杂。他要在圣天使和羔羊面前，在火与硫磺之中受痛苦。他受痛苦的烟往上冒，直到永永远远。那些拜兽和兽像受他名之印记的，昼夜不得安宁。圣徒的忍耐就在此。 他们是守上帝诫命和耶稣真道的。아 여기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说了的特徒的忍耐就在此他是守上帝命和耶真道的 아, 그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我们需要忍耐。我们需要每天每天的忍耐。我们每天每天的所实践的这种忍耐呢，就是让我们能够得胜将来所要遭受的大的患难。朋友们，我们是圣徒的忍耐，我们呢需要圣徒的忍耐。朋友们，你们現在正遭受怎麼样的困难呢？有怎麼样非常？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의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의고난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在教我忍耐,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就是教我去忍受的力量. 여러분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십시오. 시인내가필요합니까 마귀는 이러한 시들과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시련들과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는 주님의 계을를는것어는는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는는가들리면 如果我们的信心和信赖动摇的话，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을 압니다.我们就知道魔鬼能够呢将我们扳倒. 그것이 마귀의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这就是魔鬼的这种策略.그래서 인내를 배우십시오.所以请学习忍耐吧.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无论有什么样的事情都按主的旨意而做信赖한 소년이 연을 띄우고 있었습니다연 연 날리는 거.

我呢，现在呃，这个少年就在回答自己在做什么。Oh, 但是那个人说：“哎、欸，我什么都看不见啊。”然后这个少年呢，又回答说：“但是呢，我知道呢，我所呃抛向空中的这些东西，这个东西在팽팽空中当中，我能够感觉到，我相信。虽然我看不见。” 우러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놓,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늘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놓치지 마십시오. 请不要去放弃上上帝对我们的信赖，我们对上帝的信赖和信心也不要动摇。无论发生什么事情，都请要遵守主的诫命，按照主的旨意而活。按照真理而活。这就是遵守诫命。这就是爱主。 아, 주님의 사랑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증거를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看不但是呢리走向前.이시 바로 종교 개혁을 끝마치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在结束的时候呢한 번은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부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부인의 장부 취식을 남편은 근데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장부는 매우 挑剔적인 어떤 그는 집에 들어올 때 부인이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 놓고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 놓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목욕물을 따뜻하게 데워 놓는 일을 요구했습니다. 她要求呢，自己进入家中的时候呢，必须要准备好这些美味的食品，要把这个很好听的音乐给放出来，要准备好这个非常温暖的这个沐浴的水。所以说當，当她呃听到丈夫死的时候，她非常的畏惧。她害怕。 이都是义务要做的 남편이 야단칠까봐 무서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장부所以就非常的害怕 그래서 이 부인은 그런 일들을 남편을 위해서 할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所以在做些事情的候呢不能以喜的心去做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但是死了 얼마 있다가 이 부인이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새로 결혼한 그 남편은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 的是非常柔的一人어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었습니다그래서이 부인인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청소를 잘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은 이제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청소를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当的这个丈夫呢从下班回来之后这个人呢就是打扫卫生做也很好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为自己的丈夫呢也做很好的食物。 좋은 음악을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开始为他放很好听的音乐또 그가 목욕할 수 있는 따뜻한 물을 받아놓기 시작했습니다并且呢为他放好这个温暖的洗澡水

我呢，做的是同样的事情，但是我的动机却变了。我是为了丈夫，是因着爱去做的。虽然做着同样的事情，但这同样的事情却成了我喜乐的事情。因为他非常的尊敬自己丈夫这种很好的品格。因为他爱自己的丈夫。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살때 우리의 동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所以我按照主的旨意活的候我的就是如此重要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所以上帝呢一定要我一新心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上帝心너희마음의이 마음을, 합니다.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5 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使徒保罗呢在 呃，菲利比书二章五节呢，呃、uh,，也说到你们要呃、uh, 拥有这样的心，将耶稣的心放在自己里面。所以耶稣说，认识上帝就是拥有永生。如果我们认识上帝，如果我们知道我们是罪人的时候，耶稣就已经为我们定死了十字架的话。

우먼의 모교회, 천주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실수를 우리가 교정하고 바로잡습니다. 要改 <목소리도> 아,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是非常人的事情 <목소리도> 종교 개혁이 실수였다는 말입니까? 가이가 <목소리도> 세상은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现在这个世界呢走的是歪路。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도 오류가 들어왔습니다. 进来了. 진리를 버리고 있습니다. 찡진 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둠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교회當中呢却称黑暗为光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黑暗 우린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一定要, 어, 우린 옛적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실된 가르침과 올바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中 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교회의 특징입니다. 这呢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 자연히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当我们认识上帝爱上帝의时候我们就会自然的产生顺从主诫命的心 오늘 마귀는 이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있습니다破这个家庭之间的关系 자녀들이 부모들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所以我们一定要认识上帝。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他也说：“你们若爱我，就当遵守我的命令。”예수님 속해오십니다. 예수 정말 예 속해오십니다. 要来 우리는 네, 깨어나야 합니다我们는이 세상에 잘못된 그이 오류를 퍼뜨려놓았습니다. 魔鬼在这个世界上呢，他散播了这些错误的谬道，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계명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심어놓았습니다人们对上帝的诫命和律法的这种错误的偏见이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표 환난을 주실 것입니다但在这个时候上帝会允许受应患难的领导계명의싸움입니다诫命 하나님의 참 예배 이 대한 싸움입니다. 그때 잔잔. 인내를 가진 성도들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上帝 <놀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원래 의 일도 그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생신이 어떻게 표현해 올라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즉 통과 준수 주된 계명으로 표현해 올라나. 즉 우리 의로움입니다. 저것이 우리의 의.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맹지 준수 계명 얻죠. 우리 행함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쁘지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됨이 그러나 우리가 주의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우리가 무시하고 주의 계명, 且不去去遵守我們就是表達我們不上帝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我的信心就是通我遵守上帝的命和而表出的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의 인, 인과 짐승의 표가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 진실되게 믿는 자들인지.

님 <목소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且每天每天成就主的旨意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一起님祷我们在天上慈悲的父啊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时候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并不是我们爱主而是是上帝您先爱了我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의은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인생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님就輸了我們這沒有價值的人生。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我們願意漢照主的旨意而活。我們愛主。我們願意遵守主的誡命。只有聖靈我們聖靈只有賜給我們信心. 凡來날에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주님, 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 하나님 주의 사업을 속히 마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